뭡니까? 모르면 후회할 일이요? 궁 듣고 입이 열렸어요. 김사라 씨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탄 차 안에 노일성과 백비서 당신이 있었다고. 그러니까 검찰에서 노일성을 불렀겠죠? 아, 그리고 공장에서 박정숙 씨를 밀친 사람은 누굽니까? 백비서입니다. 노일성 진술서 일부. 이런 짭으로 구라치지 마십시오. 거기 적혀있는 담당 검사가 내 친구인데 전화해보시던가. 진짠지 아닌지. 아직도 비밀 언덕이 노일성 같아요? 정신 차립시다. 짜라고 생각했으면 가져가서 노일성 보여줬을 거야. 좀 흔들렸어. 야, 이제 하산해도 되겠네. 우리 동 변호사님 알아서 선도 잘 넘고 불화도 잘 치고. 그치, 난 너무 타락했지. 아우, 큰일 났다. 옳지 않다, 옳지 않아. 잘하고 있어요. 저 안쪽 보세요. 서둡시다. 검찰 떴습니다. 압수수색이요. 이 방부터 칠 것 같은데요. 압수 끝나면 분명 너 불려갈 거야.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입을 맞춰야 돼. 예. 서윤이 외할머니 얘기 나오면 그날 나는 차에 없었다. 네? 공두구가 운전을 하다 내렸고 네가 운전을 해서 공장까지 간 걸로. 그냥 공장 앞에 내려주기만 했다고 해. 아니,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로비 자금 조사입니다. 거기서 안 끝난다고! 근데 제가 거짓말 했던 뭐라도 나오면. 네가 들어가야지. 별 수 있어? 제가요? 그럼 내가 들어가. 차유론. 야, 걱정하지 마. 너 왜 이렇게 쪼냐? 어? 너 들어가면은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준 게야. 아, 빚지? 어? 차열대원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입니다.